물소리 알지 아시죠? 산림 만들 때 이 물소리. 안녕하세요, 복선입니다. 제가 저번에는 정말 청정지역, 정말 물이 깨끗한 저수지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정반대입니다. 물이 아주 더러운 저수지, 그것도 못해 오염이 됐던 저수지로 나와봤습니다. 네, 이곳은 행성에 위치한 반곡 저수지입니다. 뉴스 기준으로는 두 달 전에 기사가 났습니다. 많은 양의 물고기가 폐사했다고 말이죠.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는 한참 그 이전부터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수질 검사를 했더니 무려 이곳에서 농약 성분이 42종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뉴스 기준으로 두 달이 지난 지금 과연 이곳 생명체들은, 특히 낚시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붕어들은 과연 어떻게 생존하고 있을지 제가 직접 이곳에서 그 붕어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곳에는 누가 농약을 흘려보냈을까요? 그것도 무려 42종이나 되는 농약을 말이죠. 이곳은 약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캠핑 낚시를 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차박하기 정말 좋은 공간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차를 대고 바로 여기 밑에 가서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서 낚시하고 쪼르륵 올라와서 여기 바로 트렁크 딱 열어놓고 맛있는 것도 먹고, 네, 이렇게 딱 즐기기 좋은 곳이죠. 이 라인 따라 쭉 이렇게 포인트가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 저기 보이십니까?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이제 가족들끼리 와도 참 좋고 여성분들과 함께 와도 좋다, 캠핑 낚시하기는 참 좋은 곳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곳 상류는 마름 포인트네요. 마름이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배수로 한 상태니까 오늘 아침까지도 배수를 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류 쪽 말고 저기 하류 쪽으로 내려가 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오늘은 욕심을 좀 냈습니다. 낚싯대를 무려 6개나 폈드렸죠. 40부터 28칸까지 폈습니다. 이곳은 낚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네요. 제 옆에도 노장의 어르신이 한 분 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조용히 주접 떨지 말고 낚시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서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후 낚시는 해지기 전까지는 요 오븐 글루텐 100cc 그리고 신장 떡밥 요 50cc 섞어서 쓰겠습니다. 불은 125cc. 여기는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니까 낮에는 잡어성화랑 잠붕어성화가 심하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쟤 이쁘게 올렸는데. 오, 난리 났네. 동동동. 아이, 이렇게 조그만 애들. 아이고, 이거 진짜 너무 작죠. 6-7cm. 그리고 지금 또 입질었어요. 넷치. 아이, 난리 났네 이놈들. 아이씨, 바로 안 뺐더니. 따뿡. 조그만 놈이 줄을 엉켜. 아이고 아이고, 가라 거기 아니야. 아이 진짜 피곤한 낚시가 됐네. 좀 지지는 낚시를 하려고 그랬더니 짤 없네. 야, 이거 월척 특급 하고 싶었는데 잔바리 특급 할 것 같네. 오호. 잔바리.
아이씨 눈만 붙었다. 한 8cm 되겠네요. 8cm. 오리도 건강하게 있네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생명체들의 건강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비 오는 저수지 운치 있습니다. 비가 조금 온다 그랬는데 제법 많이 옵니다. 오 이거 막 쳤네. 막 쳐부어. 어휴. 그래도 이 소나기 때문에 오늘 날씨는 굉장히 시원합니다. 아 현재 수심은 한 2m20 정도 되는데 여기 저수지도 어자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잔바리 성화가 굉장히 심해요. 그렇게 크게 달아났는데도 들어올려? 어제 태어났니? 이놈들입니다 지금. 밥이 딱 들어가면은 초점 박살입니다. 아 귀엽죠? 밥을 지금 먹고 밤낚시를 해야겠습니다. 잔바리 특급이네요. 식사하러 가시죠. 돌아버리겠네. 아 맙소사. 냉삼 먹으려고 사왔는데 고기 집게랑 가위를 안 가졌어. 어떻게 먹어야 되나. 그래도 다행히 포크랑 나이프가 있었어. 좋은 방법이 생각났죠? 꽤나 잘 썰립니다. 다행히 이거라도 다 있어서 다행이지. 됐습니다. 빨리 식당 먹읍시다. 제가 좀 먹다가 새로 구워야겠어. 지려버렸다. 이 버섯도 이게 좀 굵게 굵게 구워야 돼요. 그래야 안에 즙이 꽉 차거든요. 얇게 구우면 맛이 없어요. 됐어! 먹겠습니다! 아, 당 떨어질 정도예요. 오늘 오면서 샌드위치 하나 먹었거든요. 소맥 참을 수 없죠. 오늘 왠지 재미난 낚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와요. 한잔하겠습니다. 와, 개 시원해. 그럴까봐 상을 작은 거 뺐더니 뼈가 불편하네요. 그래도 여기 아이스박스가 있어서 고기는 흐름이 끊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미리 한 줄을 더 얹어놔야지. 집어도 템포지만 이 고기 굽는 것도 템포입니다. 흐름이 끊기면 안 되죠. 좋아. 따라란 따라란 딴딴딴딴딴딴. 다 먹었습니다. 낚시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야 오늘 밤 파이팅. 자 입 벌려. 밥 들어간다. 아이고 좋다. 아 이제 잔바리도 안 건드리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유, 어 뭐야, 오버스,
나쁘지 않아요 사이즈. 오, 힘 좀 씁니다. 질을 예쁘게 올렸습니다. 한 뼘이 좀 안 됩니다. 토종풍 귀엽죠? 첫수? 야간 낚시 첫수? 카라? 아이고 씨. 이건 끌고 간다. 짬발입니다. 오늘 짬발이 마리수 하겠네. 아까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인사드려. 오뽀뽀뽀뽀뽀뽀뽀. 야, 그래도 씨알이 좋아졌습니다. 오, 한 뼘은 훌쩍 넘는 사이즈의 토종풍입니다. 한 뼘하고 한 1~2cm 더 되죠? 훌쩍 넘습니다, 한 뼘. 요 정도는 살림망에 담궈서 마리수가 얼마나 될지 한번 해봅시다. 동동동 한다. 오. 이번에도 한 뼘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두 마리째. 오. 아휴. 그래도 현재 지금 사이즈 좋은 거는 페레글루랑 신베라글루텐 조합에서 두 마리 나왔습니다. 군계일학 선재형 대표님이 어제 챙겨주신 떡밥 그리고 그 레시피로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예. 지금까지 상황은 어때요? 그 페레글루 그 조합으로는 제일 짧은 걸로 2830으로 하고 있거든요, 중간에. 그걸로는 한 뼘 넘는 게 두 마리가 잡혔고, 나머지 네 대는 옥수수 어분글루텐 잔바리가 아직 좀 있어서 계속 이제 못 올리고 까딱까딱만 거리고 있어요. 그 자주 갈아주고 있어요? 네. 자주 갈아줘요? 네. 그 큰 거 모아야 됩니다. 오히려 집어시키면 이 전고기들 넘어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안 그래요? 네. 큰 거 모아야 저거가 빠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갈아주세요. 그럼 큰 거 잡을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요청에 한 번만 더 전화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네. 자, 계속해서 잡아봅시다. 이빨려. 밥 들어간다. 하도 투척하고 투척하고 했더니 땀이 납니다. 땀나 땀나. 어휴씨, 랜턴 왜 켜져. 땀이 나요, 땀이 나. 아, 땀. 오, 한 마리 왔습니다. 오, 제대로 왔다. 오케이. 오, 요거는 사이즈가 좋습니다. 차. 자에 올려봤더니 26cm 붕어입니다. 토종붕어. 26cm 토종붕어. 오늘 밤 기대됩니다. 파이팅! 자, 사이즈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다 이런 사이즈네. 딱 한 뼘이네요. 딱 한 뼘. 네, 여보세요? 네, 아직 낚시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잠. 상황은 좀 어때요? 네. 그래서 시알이 굵어지지가 않아요? 잔바리 특급입니다. 오. 커졌어요? 아, 커봐야 한 뼘 조금 넘습니다. 응? 커봐야 한 뼘 조금 넘어요. 한 뼘하고 1cm 더 커요. 안 달려, 안 달려. 나의 번개 같은 챔질에도 빠져나가는구만. 만만치 않은 녀석들입니다. 손은 눈보다 빠르다가 아니라
입은 손보다 빠르답니다. 이놈들 보통 아닙니다. 아이고 걸었다 이놈 시키. 딱 요런 사이즈입니다. 아, 지금 찌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괴롭힌 애들이 딱 요 사이즈. 뼘이 좀 안 됩니다. 뭐야 이거? 그냥 오. 그래도 얘는 사이즈가 좀 됩니다. 한 뼘하고도 한 4cm 더 되죠. 그냥 바꿔려고 들었는데 얘가 걸렸습니다. 얻어 걸렸어. 붕어 같은 붕어들이 좀 나오네요. 아이 참, 귀신 더하네. 이번에도 역시나 잠바리 특급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요. 새벽에 비가 부슬부슬 오더니 지금은 꽤 비가 많이 옵니다. 와 이거 3치, 4치부터 해가지고 잠바리들까지 하면은 진짜 한 수십 마리 잡은 것 같습니다. 수십 마리. 일단은 장비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 비 올 때 철수하려고 그러면 이제 시끄럽습니다. 시끄해. 보통 이래. 야 그리고 이거 제가 붕어를 좀 잡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거 보여드려야 되나 이거 어쩌야 되나 싶네요. 이거 또 괜히 또 이거 붕어 많이 잡았다고 자랑하는 것 같고 그럴까봐 또 이거 오해하시고 이러면 사람 곤란한데 이거.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붕어를 좀 너무 많이 잡았는데 이거 에이 보여드릴게요. 에이 참 이게 또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에이? 진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 참 물소리 아시죠? 산림방 될 때 물소리 아 참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닌데 이런 거는 또 괜히 또 고기 못 잡으시는 분들 또 샘내하시고 이러면은 또 곤란한데 이거 에이 보여드릴게 에이 어디 가서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아닌데 마리수 마리 어 큰 것만 다 갔다 아이고 자랑하는 거 아닌데 이런 것도 참 몇 마리 에? 아유 팔이 아프네. 아이고 또 집에 안 간 녀석 하나 있네. 아이고 이 봐요 이게 들고 집에 갈 뻔했네. 붕어가 얼마나 많으면 못 나간 애들도 있어요 산림망에서. 아 이건 또 이게 큰데 이거 어떡해. 이게 붕어가 이렇게 큰데 어떡해요 이거. 자 오염된 저수지에서 빨리 회복되길 바라며 예쁘게 잘 사세요. 갑니다. 피곤하다 피곤해. 낚시를 너무 잘해서 큰일입니다. 큰일이야. 에이 기분 좋다. 에이.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기분 좋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염됐던 저수지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물고기들 건강 상태는 아주 매우 양호합니다. 예. 그래도 아마 이 수질은 현재 좀 안 좋은 상태일 텐데 빨리 여기 희석돼서 다시 이 저수지 물이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를 너무 잘해서 죄송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네. 다음에는 반드시 잠바리 특급이 아니라 월척 특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부족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청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